2차방 정식이란 ax의 제곱 bx 더하기 c는 0의 모양을 가져야 하고요. 2차이기 때문에 x제곱이 절대로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그 얘기 뭐냐면 a가 만약에 잘못해서 0이 되잖아? 그럼 0이랑 곱한 건 사라지기 때문에, 즉 0이랑 곱한 걸 이렇게 보여주잖아? 그럼 이건 없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건 1차 함수라고 불러야 해.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답니다. 자, 그래서 x제곱, 그리고 x,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ax제곱만 이렇게 있어도 괜찮은 거야. 2차 함수야. 하지만, 제곱이 없으면 안 돼. 이건 2차 함수가 아니고 1차 함수야. 1차, 2차는, 문자의 가장 높은 차수를 보고 이름을 짓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방정식이 되려면 는이 있어야 해요. 는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얘가 왜 방정식이 아닌 줄 알아? 는이 없어서 그래요. 2차까진 좋은데 방정식이 아니야. 이번에서는 양변에 x제곱이 있으므로 우린 자연스럽게 똑같은 건 없애는 계산을 해야 돼. 이건 간단히 하는 사람들의 기본이야, 기본. 항상 이렇게 간단히. 약분을 저절로 하는 것처럼 양쪽에 똑같은 거 있으면 저절로 없애준다고. 이걸 우리가 간단히 하는 거라 하거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2분의 1x 더하기 4는 0밖에 남는 게 없다고. 이걸 보고 이제 말하는 거야. 얘는 2차 방정식이 아니구나. 1차 방정식이구나. 는이 있어서 방정식이라고 인정했다는 거 기억하고. 요거는 제곱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고요. 세제곱이 있으니까 이것도 안 되죠. 이건 3차 방정식이야. 는이 있으니까 3차 방정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1차 방정식이죠. 자, 이것은 전개를 한다고 생각해 봐봐. 전개 후에, 간단히 한 후에 말하자. 이게 포인트야. 전개를 하면 이렇게 돼요. 제곱이 있고 는도 있으니까 2차 방정식이 되죠. 그러므로 2차 방정식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건 4번밖에 없다. 자, 2차 방정식이 뭔지 대충 눈치챘어? 제곱 있고 는 있는 거 말하는 거라 그랬어요. 0이 곱해져 있으면 2차 함수 안 된다 그랬어. 예제를 든 거예요. 제곱만 있어? 이건 괜찮다 그랬어. 이 뒤에 있는 거 없어도 괜찮아요. 2차 방정식이 아닌 거좀 빨리 찾아볼까요? x제곱이 있고 는이 있으니까 오케이 방정식. 제곱 있고 는이 있으니까 오케이 방정식. 요거는 전개한 후에, 정리한 후에 보면 x는 0이기 때문에 2차 방정식으로 인정이 안 됨.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이 있다고 칩시다. 제곱이 있죠? 는이 있죠? 2차 방정식으로 인정. 전개한 후에 보자. 3제곱 나왔으니까 3차 방정식이고 2차 방정식으로 인정이 안 돼. 예. 그래서 2차이면서 그리고 방정식이 될수 있는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 아까 전 첫째 장에서 얘기했죠? 제곱 앞에 0 곱해져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일단 이항을 해서 정리를 한 후에 좀 말하자. 정리도 하기 전에는 좀 달라질 수 있어, 상황이. 자, 3x제곱 이쪽으로 넘어와서 x제곱끼리 정리해주고 5x 남기고 b-1은 0이라 해줍니다. 항상 제곱은 제곱끼리, 예, x는 그냥 냅두고요. 그 다음에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을 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여기 0 되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a가 3이 아니면 제곱이 살아있어서 2차 방정식으로 인정받겠죠? a는 3이면 안 돼요. 자, 이번에는 해가 무엇인지 좀 알려줄게요. x는 1이 해다라는 거는 x는 1 집어넣었을 때 는의 양쪽이 똑같아진다란 뜻이야. 1 집어넣으면 얜 0이고 얜 1이고 안 똑같네, 그지? 해가 아닌 거야. 이 사람한테는 x는 1이 해가 될수 없는 거야. 여기에 1 넣어보자. 0 나와야 되죠? 근데 여긴 1이죠. 오른쪽과 왼쪽이 다름으로 1이 들어가서 잘 못했어. 이건 해가 아니야. 1 들어가고 여긴 4고 여긴 0이죠? 양쪽이 틀린데
해가 될수 없어요. 1 들어가면 이쪽 0이고 이쪽 0이죠? 는이 성립하니까 해가 될수 있습니다. 자, X는 1을 해로 갖는 사람은 바로 4번 같은 사람인 거야. 5번은 하나마나, 는이 안 맞아요? 오른쪽과 왼쪽이 서로 안 똑같다고. 그러면 1이 들어갔을 때 말이야. 오른쪽과 왼쪽이 안 똑같으면 해가 아닌 거예요. 해라는 것은 넣었을 때, 오른쪽과 왼쪽 좌변과 우변을 똑같이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괄호 안의 수가 2차 방정식의 해인 것 어떻게 판단해? 집어넣어보면 돼. 마이너스 2 넣어봐봐. 4 플러스 4 플러스 3. 0안 되지? 그럼 해 아니야. 마이너스 1 넣어봐봐. 0안 되지? 그럼 해 아니야. 이런 식이야. 4 넣어봐봐. 0 되지? 이게 해를 갖는 거야. 3번, 5번은 직접 한번 해봐. 자, X 값이 요 5개다. 그러니까 X는 선택 권한이 요 5개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딴거 X 얘기하면 안 돼요. 이 방정식의 해를 모두 구하여라. 자, 이 마이너스 2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4 빼기 2 빼기 2 0 되죠? 어, 해네요.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볼까요? 0이 안 되죠? 해가 안 돼. 0 집어넣어 볼까? 0이 안 되죠? 해가 안 돼요. 1 집어넣어 볼까요? 0이 되네요. 이건 해입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요. 2 넣으면 안 되는 거알 거야. 자, 근데 이러한 방법들은 굉장히 좀 예스러운 방법이고 좀 촌스러운 방법이에요. 이제 진도를 좀더 나가서 지식을 쌓아가지고 훨씬 더 유연하게 잘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하진 않을 거예요. 혹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지칠까 봐 미리 걱정이 돼서 얘기해본 거예요.